안녕하십니까. 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팀장입니다. 오늘은 북구 삼격동 경북대학교 인근에 상가 주택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나왔습니다. 우선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대구 경북 1등 대학교 바로 경북대학교 북문에 위치한 상가 주택입니다. 경대 북문 상권은 재작 학생 수 약 3만 명 학생들이 이용하는 상권이며 20,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된 위치입니다. 2028년 예정인 엑스코선 호재 영향을 받는 위치이며 투자로서 수익으로서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현재 주인문 사정상 나온 매물로 가격적으로도 좋은 조건으로 인수가 가능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건물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다 음식점들, 술집들, 상권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죠. 여기가 바로 경북대학교 길 건너 경대 북문 길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이 상권을 끼고 있는 건물인데요. 지금 보면 여기 경성 술집, 이것도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매매를 했습니다. 주변 상권 한번 둘러보시고 나중에 투자 가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저기 앞집에 경성 술집 들어가는 건물보다는 건물을 인수하실 수 있는 조건이 손이 쉽습니다. 자, 어떤 건물이냐, 바로 우측에 보이는 저 건물인데요. 자, 건물은 1층, 2층,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층은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당연히 1층에도 여기 오뎅집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저기 이 동네는 전부 다 1층에는 다 상업시설입니다. 권리금도 꽤나 형성이 되어 있고요. 2층부터는 세받을 수 있는 구조, 원룸과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수익도 잘 나오고 그리고 건물 매매가 대비해서 건물 수익이라든지 인수 부분도 굉장히 괜찮으니까 건물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층은 상가는 바로 여기 도로 앞쪽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주택은 요 옆쪽으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들어가시면은 본 건물 현관문이 있는데요. 건물 내부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층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역으로 들어오면 바로 요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습니다. 2층은 아무래도 여기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방한간 구조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는데요. 이게 원룸 이렇게 두 가구 있는 구조이고 그리고 여기는 3룸 방 두 개 구조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세입자들이 거주를 하냐면 쉽게 말해 뽑아야죠. 세입자 두 명이 이제 월세를 합쳐서 그렇게 사는 분들 여기 3룸에도 거주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내강으로 원룸이 총 4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보시면 아주 깔끔하죠. 아무래도 거의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건물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위치 또한 너무 좋고요. 자, 이제 옥상으로 제가 나가볼게요. 자, 이렇게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주변 보면 전부 다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전부 다 먹거리입니다. 바로 앞에 경대 경북대학교 학생들 학교 마치고 요 앞쪽에서 전부 다 모임도 하고 술자리도 가지고 친구들과 만남도 가지는 그런 장소가 오늘 본 건물 이 앞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부터 해서 안쪽으로 전부 다 주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오늘 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6개, 3룸 하나 총 8가구로 대지 189제곱미터, 건물 240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한산시 57.2평, 건물 73평입니다. 19년도 9월 11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1억에 나와 있고 대출은 5억, 임대 보증금은 6,400만 원, 현재 인수가 5억 3,600에 월 수익 괜찮아요. 426만 원, 은행 이자 제외하고도 247만 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없이 오늘 수익형으로만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수익형 건물답게 월세도 잘 나오고요. 수익률도 약 5.5%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뭐 사실 그렇습니다. 현 건물 명의자분이 사정이 조금 급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도 급하니까 어느 정도 조율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나오셔가지고 금액 조절 잘 돼서 매수를 하시면 본 건물은 시세 차익도 물론 월세 수익까지 톡톡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같은 양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